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가톨릭평화방송,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업무 협약을 가졌습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가 자살 예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자살 예방을 위한 효과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6일 가톨릭평화방송과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세개 기관은 자살 예방을 위한 방송 및 인식 개선 사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연계 및 방송을 통한 홍보,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재반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을 확약했습니다. 특히 이달 2일부터 진행되는 CPBC 힘들 땐 전화해 프로그램 운영에 세개 기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코로나19로 깊어가는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아픔을 비대면 전화 상담을 통해 치유하고 ARS 전화 모금을 통한 기부 문화 확산과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원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웃들을 위해 마스크 기부로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이가 있어 김민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마스크를 한분한 분에게 전달합니다.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 입가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지난 25일 주식회사 한진시스템 이행수 대표는 충남 보령시 삽시도리를 방문하여 도서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마스크 기부 활동을 펼쳤습니다. 토정비결의 저자, 토정 이지암 선생의 후손이기도 한 그는 이지암 선생이 모셔져 있는 보령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과거 토정 선생의 애민정신을 본받은 이번 기부활동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토정비결로 가려진 토정 선생의 재조명에도 작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호흡기 관계로 해서 건강이 이제 안 좋다 하니까 의사들이 항상 마스크를 써야 된다 이런 데서 아마 제가 생각이 된것 같습니다. 토종 할아버지께서도 백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저 이런 좋은 일을 하셨는데 저도 역시 뭔가 좀 그런 뜻으로 이어받은 생각도 있고 백영오천 년 향후의 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삽시도부터 옷을 우리가 결정을 하자. 제가 못했던 그거는 과거 얘기도 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우선 장보도라든가 교대도 이런 순으로 해서 똑같은 그런 사례로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갖겠습니다. 도서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한 개인의 마스크 기부 활동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